그룹 AOA 출신 신지민이 최근 방송활동 복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지민은 AOA 전 멤버 겸 배우 권민아가 지난 2020년 7월 과거 AOA 활동 당시 신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논란 당시 권민아는 신지민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들었으며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었죠. 특히 권민아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을 당시 손목 흉터 자국을 공개하는 등 신지민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고 연습생 때부터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그룹에서 탈퇴하고 자신은 정신질환까지 생겼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권민아의 폭로 후 논란이 커지자 신지민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후회와 죄책감이 들고 같이 지내는 동안 제가 민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후에도 권민아의 추가 폭로는 계속됐었죠. 이후 당시 신지민의 소속사였던 FNC 엔터테인먼트는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애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신지민의 AOA 탈퇴 및 은퇴를 발표했으며 신지민은 당시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모두 삭제,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삭제한 채 잠적했었는데요. 하지만 신지민은 지난 1월부터 인스타그램 활동 재개 및 프로필 변경 등으로 복귀를 암시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근황을 알려오던 신지민은 지난달 알로말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JTBC 프로그램 두 번째 세계에 합류해 방송 복귀를 알렸는데요. 30일 신지민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신지민입니다 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죠. 그는 JTBC 두 번째 세계로 다시 저의 무대를 보여드릴 기회를 얻게 됐다라며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인데 막상 무대에 서니 너무 떨리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무대 복귀를 앞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해서 다가간다면 다시 예뻐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은퇴한다며 돌아올 줄 알았다. 기대할게요. 마이크 잡는 모습 다시 보고 싶었어요. 본방 사수할게요. 화이팅!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